길게 머리에 맞았고 박스 안 가슴으로 접어놓습니다. 저 하지만 천안의 수비가 많은데요. 넘어졌고 페널티킥. 장백규 선수의 집요함이 결국은 2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여기서 가슴으로 떨고 놓고 끝까지 3명 사이에서 버텼는데 네, 여기서의 충돌. 휘슬은 울렸습니다. 김영준 오른발 들어갑니다. 한 차례 타이밍을 뺏으면서 침착하게 김영준이 밀어넣습니다. 한번 공격을 시도해봤고 김영준의 페널티킥 득점이었습니다.